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항상 환경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김자연 활동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제품 수리권이라는 좀 생소한 주제를 얘기해 보자고 하셨어요. 수리권, 수리를 할 권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예. 버리고 다시 사지 않을 수 있게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전자제품 수리권이라고 하는데요. 생활 속에 전자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네, 사용이 끝난 순간 이제 중금속이나 다이옥신과 같은 심각한 유해 물질이 섞여 있는 커다란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맞아요. 이제 비싸게 구입했는데 고장나면 고치기도 어렵고 버려지면 너무나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전자제품들이 많은데 버리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전자제품 수리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이 전자제품 수리 잘 해줬지 않나요? 예, 이 지금 근데 이거를 요구할 만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어떤 실태를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먼저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체 주기를 간단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전자제품의 기대 수명은 뭐 냉장고 9년, 청소기 6년, 노트북 4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기간이 지나면 버리고 다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을 뜻하고요. 그러네요. 네, 핸드폰은 훨씬 짧습니다. 28개월 정도로 조사되었는데. 28개월이면 24개월이 2년이잖아요. 2년 2개월. 네, 2년. 아니, 2년 4개월. 그렇죠. 2년 네.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올해 7월 기준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이 약 5,500만 대가 됩니다. 와. 이 말은 5,500만 대가 넘는 폐휴대폰이 2년마다 버려지고 있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이 폐기물이 국내에서 81만 톤이 한 해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 네. 이 많은 전자제품들이 버려지는 이유는 고쳐서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이 뜻은 전자제품 와. 수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야, 이렇게 많아요. 와, 전자제품 수리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고 싶은데요. 네. 저희 서울환경연합에서 지난 7월에 전자제품 수리 실패 사례를 수집해봤는데요. 수리 실패 사례, 수리를 네. 못한 사례. 네네, 실패한 네. 사례들. 그래서 TV, 뭐 세탁기, 청소기, 선풍기 등의 48가지 정도의 실제 수리에 실패한 사례들을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중에 수리하지 못한 사유로 부품이 없다가 가장 많았고 A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업체에서 수리를 거부했다는 사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를 문의하니까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격 면에서도 뭐 사용 면에서도 싸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구매하라고 제안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 전자제품 시장은 자사 서비스 센터에서만 수리할 것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독점하고 수리 비용을 또 높이고 있고요. 또 부품이 없다는 등의 새 제품 구매를 강요해서 이제 구제품 폐기를 늘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보다 이상하게 점점 더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다. 이런 이게 저만의 생각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 초기 휴대전화는 수명이 좀 길었어요. 저희가 좀 오래 썼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더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맞아, 그 부분도 의문이긴 했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해외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기하게도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네. 갤럭시 시리즈 등의 일부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이나 부품을 구입할 수 있게 또 하고 수리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지난 8월부터 미국에서 시작했는데요. 뭐 애플이나 구글도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영국 또한 이미 수리권이 법제화가 되어 있고 유럽연합이나 인도도 수리권을 법제화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국내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늘 계류 중이죠, 뭐. 아, 그렇죠. 네. 정부 부처와 제조사들은 예. 이제 제품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거나 뭐 배터리 폭발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 미국 이런 데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오래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든지 냉장고도 저희 집은 막 십몇 년이 더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 인식도 좀 변화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기업이나 제도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수리권에는 이제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기업이 교체 가능한 부품이라든지 수리 기술을 민간 수리업체와 공유하도록. 민간 수리업체와 네, 할 것 그리고 이제 부품을 많이 확보해 둘 것에 같은 의무를 기업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애초에 전자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보다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 용이성까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네. 수리권은 이제 이렇듯 소비자의 새로운 권리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앞에 보셨던 해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발맞춰서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이게 법률 갖춰줘야지 이제 그다음에 이거를 의무화할 수 있는 거군요. 자, 끝으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는 잠깐 쓰다 버린 삶에 조금 익숙해지면서 전자제품도 고치기보다는 버리고 새로 사는 것에 조금 익숙해지고 맞아요. 있는데요. 기업들도 수익을 위해서 제품 디자인이나 기능에는 치중하지만 뭐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위한 뭐 투자나 개발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가 권리를 요구할 때입니다. 제품을 수명을 늘려서 폐기물 발생을 좀 줄이고 재활용보다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품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전자제품 수리권 함께 요구해 주세요. 그러네요. 지금 AAAA님 유튜브로 10년 전에 산 제품이 아직도 튼튼하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뽑기를 잘하셨네요. 자, 오늘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이나 김재현 활동가와 함께 전자제품의 수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수리권이라는 권리를 한번 왜 보장해야 하는지 환경적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십니다.